네, 괜찮아요. 아, 조기 졸업을 하고 싶어서요. 조금이라도 빨리 졸업하면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할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조기 졸업을 하고 싶었는데, 고민해 보니까 지미나라미와 민혁아라미와 함께 복수 전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는 생각을 바꿔서 복수 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졸업을 하기 위해 각 전공별로 채워야 하는 분야별 전공 필수 교양 학점이 있어요. 저와 민혁아람이, 지민아람이는 같은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겹치는 분야별 교양을 찾다가 해양과 문화 분야가 겹쳐서 함께 해양사 입문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는 계절학기를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가 계절학기 신청 기한이었는데, 모바일 수강 신청 앱이나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됐었어요. 저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게 편하고 빨라서 그걸로 신청했는데, 쉽고 빠르게 비교적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뒤 영상에 있어요. 뒤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교환학생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갈수 있다면 꼭 갔다 오고 싶어요. 기회가 돼서 우연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학점이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 계절 학기로 학점을 채워두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학교를 한 학기 동안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절대 학교 공부는 미루면 안 된다. 기말고사 공부를 하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중간고사를 안 보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엄청 불어서 진짜 힘들었죠. 그래서 계절학기 공부는 이제 계절학기 강의를 들으면서 요점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그 요점 정리 흐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안 미루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죠. 네, LMS 중심이었어요. 과제는 총두번 나갔는데 2강 끝나고 그리고 5강 끝나고 나갔고요. 교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질문을 만든 다음 본인 스스로 다섯 문장 이내로 답을 내는 게 저희 과제였습니다. 저는 복수 전공을 이수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복수 전공을 이수하게 된다면 들어야 하는 과목 수도 많아지고 학점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계절 학기로 학점을 채워 놓는다면 복수 전공을 좀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절 학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절 학기 수업을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들어야 된다는 점이 조금 힘들었어요.
정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개씩만 들으면 되지만 계절 학기는 그 횟수가 매일 한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따라가기 벅찼어요. 하지만 방학 기간 동안 좀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고 더 부지런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좋았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겨울 계절 학기도 수강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어요. 중간 시험은 치지 않았고 기말 시험은 과제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약간 다른 점이라면 10문장 이내로 기술해야 했고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해당 강의의 인재상과 핵심 역량과 연계시켜서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